네, 안녕하세요. 버벅트 조저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앞에서 다뤘던 우리 주식 정보들, 플라스크 외부를 이용해가지고 하나씩 조회하고, 또 이제 그래프를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이것을 좀더더 변형을 했어요. 물론 이제 챗GPT를 좀 활용을 했긴 했는데, 사실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수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능을 하나씩 다 추가를 하면서 제가 원했던 그 퀀트 투자의 모습들을 하나씩 좀 만들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그 중에서 이제 기능을 하나 좀 떼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제 소스코드를 놓으면은 헷갈리죠. 그러니까 하나씩 기능별로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도 영상이나 그다음에 제가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코드를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어떤 것들이 이제 좀 변했냐. 우선은 차트는 좀 뺐습니다. 얘가 좀 복잡해져 가지고요. 그래서 전번에 시간에는 이제 하나씩 조회를 했어요. 하나 수정 그 뭐냐 우리가 입력을 하고 그 원하는 주식점으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조회를 하는 그런 과정들. 지금 현재도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관심 종목에다가 등록을 하고 하나 이렇게 조회를 하셔도 됩니다. 이런 기능들이요. 이런 기능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관심 종목들을 여러 가지들을 이제 추가를 하는 방식으로 한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새로 고침해가지고 나왔고, 관심 종목 종료하는 것은 제가 기능을 넣지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넣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용하다가 불편하면은 추가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거냐면은, TSLA, 테슬라, 그 다음에 이제 메타, 이런 것들로 관심 종목을 넣으면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이 부분도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구현이 자꾸 안 돼가지고 제가 아직은 플라스크나 웹 쪽에다가 완벽하게 마스터한 건 아니어서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등록을 하고 난 뒤에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 두 개든 세 개든 그거를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 정보를 여러분한테 데이터로 이제 뿌려지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배웠던 거를 그냥 그대로 응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구현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일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들은 앞에서 배웠던 그 그래프 있잖아요. 그리는 거. 그것들을 이쪽 쪽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좀 할까 싶어요. 각각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분석하는 그래프. 뭐 테슬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나 아니면 비트코인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비교하는 구문들을 좀 만들면 되지 않았나. 이미 앞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것을 나중에 같이 한번 구현을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드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인덱스 페이지 같은 경우부터 좀 보시면은 이 인덱스 페이지 하나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들을 등록을 했을 때 처음에는 인덱스 페이지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 등록을 하면은 관심 페이지가 이렇게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검색을 하면은 이게 동작을 하면서 인덱스 페이지에 같이 나타나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인덱스 페이지 하나에 등록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여기에서도 이 관심 종목 등록하는 요 부분까지가 처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데이터. 저쪽 스탑 페어 이 파이썬 쪽에서 나왔던 것들 결과값들이 만약 요게 값이 있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부분이 있으면은 데이터가 있으면은 요쪽까지는 관심 종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출력들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HTML 자체에서도 지금 플라스크 쪽앱쪽 파이썬에서 가져온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if 제어문들이 들어가고 그것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제가 이제까지 구현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다른 페이지로 만들었죠. 여기가 뒤쪽에서 뭐 result.html 페이지로 해서 요것을 이제 그대로 보내는 방식들로 했는데 지금 이 한쪽 페이지에서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다시 또 이렇게 익히게 됩니다. 이게 새로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능, 새로운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제 중요한 거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 없냐, 그다음에 우리가 관심 등록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메인 페이지 처음 시작하면은 요만큼까지만 이제 보이게 된다. 관심 종목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들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파이썬 쪽에 처리를 하고 난 뒤에 그 값, 요 값을 이제 가져와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데이터도 이제 백엔드 쪽에서 처리를 하는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한 것들은 다 백엔드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제 스탁 페버리 파이썬 쪽으로 한번 좀 보시면은 플라스크는 나머지는 동일한데 지금 두 개의 메소드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게다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청하는 것들이 이제 인덱스 페이지로 여기가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안에도 지금 현재 좀 복잡하게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조금 전번보다 복잡하다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 전번보다는 복잡하다. 그래서 if문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요거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썼습니다. 게다가 포스트하고 같은 메소드 형식으로 지원을 하도 있다. 그래서 get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부터 처리하면 이만큼이 포스트예요. 그러니까 그냥 get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인덱스 페이지로 그냥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들어가는 이 favorites라고 하는 값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처리하는 것들이 어떻게 처리했냐면은 여기 현재 선언이 되어 있고요. 요거가 조금 중요하죠. 요것 때문에 좀 살짝 고생을 했는데 글로벌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전역 형식으로 처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전을 해야 이게 자꾸 이제 등록이 했던 것들을 정상적으로 다 가져오는 형태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나중에 또 여기에서도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쪽에서도 이제 데이터들을 하나씩 하나씩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요거를 글로벌적으로 잡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코드는 이렇게 해요. 어렵지 않죠, 솔직히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값으로 우리가 포스트 값으로 한다는 것은 뭔가 데이터들을 검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내는 방식의 형태로 이제 포스트 값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들을 우리가 패버렛 이게 관심 종목으로 보낼 때가 있고 아니면 서치로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두 개로 이제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만약 우리가 버튼을 클릭하게 된다면은 이쪽에서 이제 이쪽을 등록하게 된다면은 이 관심 종목에 대한 것들은 여기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다가 우리가 입력했던 이 스톡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펜드 시키는 거죠. 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종목이 아니고 서치를 눌렀어요. 우리가 종목을 검색하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서 구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부분들은 앞에서 구현했듯이 그거고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데이터가 1개가 아니잖아요. 1개가 아니고 이제 2개, 3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게 될 건데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이제 우리가 리스트 처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값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각각의 데이터, 이게 패버리, 관심 종목에 있는 그 종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각각의 리스트 정보들로 하나씩 하나씩 다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조회는 60일을 조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죠. 이렇게 쭉 보면은 전번 시간보다는 당연히 어렵죠. 근데 하나의 데이터를 가져온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리스트 값으로 다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정보들 가져오는 정보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비트코인 가져오는 정보들, 메타 가져오는 정보들을 다 각각의 정보를 처리를 해주시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다한 번에 나와버리죠. 그래서 처음에 저도 할때 코딩을 할때 그것이 한 번에 나와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웠다. 당황스러웠죠.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 값에 대한 것들을 그러면은 다 쌓았기 때문에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관심 종목들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관심 종목은 이제 글로벌적으로 처리를 해야만이 모든 곳에서 모든 함수 쪽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코딩이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get하고 post,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각각의 버튼에 따라서 이렇게 if문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요 부분들이 좀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미리 좀 이렇게 그 그래프 있잖아요. 하는 비교랑 앞에 것들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요. 그것들 한번 만들어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